약 300년간 잠들어 있던 후지산. 하지만 이제는 방심할 수 없겠는데요. 일본 지진학자들이 후지산이 올해 당장 폭발할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오랜 기간 분화하지 않은 만큼 강력한 힘이 축적돼 대폭발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내놓은 것인데요. 도카이대 해양연구소의 나가오 도시야스 개공 교수는 지난해 12월 이후 후지산 주변에서 지진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조만간 후지산 분화가 일어나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이며 올해 발생할 가능성도 제로는 아니다라고 전했는데요. 또한 그는 화산학자 100명 중 100명 모두가 가까운 장래에 후지산이 분화할 것이라는 의견에 동의한 점을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토대학의 가마타 히로키 명예교수 역시 동일본 대지진 4.15 도시 바로 아래에서 일어난 지진을 통해 마그마류의 천장은 이미 무너졌다라며 이는 후지산 분화가 대기 상태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는 현재 상태에서 대지진이 일어나 후지산 지하 마그마류가 극심하게 흔들리면 이는 곧 분화를 촉발하는 방아쇠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이며 후지산의 폭발 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